더운 이 땡볕 아래에 파주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주를 왜 왔냐면 바로 오늘 파주 DMZ 평화의 길 오픈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평화의 길이 오픈이 됐고요. 이곳은요 이제 개인적으로 갈 수 없고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픈된 곳이기 때문에 정말 비무장지대 처음으로 발을 딛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설레이는데요. 다시 가볼까요? 제가 임진각은 처음인데, 되게 뭐랄까, 좀 거대한 휴게소 같달까? 실제로 이 징계기관차에 막 그런 총알 자국도 있다고 해요. 이 바퀴가요, 여러분. 이 약간 진짜 폭탄을 맞은 듯한 핀폭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자유의 다리입니다. 이 자유의 다리에서는요 많은 포로들이 남으로 내려온 그런 상징적인 다리인 거죠. 망베다는 설날이나 추석에 이쪽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리고 여기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여기서 이제 설날이나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파주 DMZ 여정의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벌써부터 철책이 느껴지네요. 뭔가 좀 군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다 낯설고 신기하고 소태에는 평화로 가는 길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정말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원래 공개되지 않은 GP를 공개함으로써 이번 정부의 평화 정책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저는 지금 도라 전망대에 왔습니다. 바로 도라산역 위쪽에 도라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곳 도라산은 예전부터 좀 오래된 역사와 유래를 갖고 있는 산이에요. 도읍 도자에 신라 라자가 있어서 신라의 도읍을 그리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망대에는 이렇게 카페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망대도 둘러보고 카페에 들러서 간단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카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서북전선 최북단에 있는 전망대, 바로 도라 전망대입니다. 이 전망대에서 망원경을 보면 개성공단, 대성동마을, 인공기가 걸려져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대요. 아, 어떻게 보면 진짜 여기 딱 넘어가면은 북한인데 진짜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 여길 넘어가지 못하는 이산가족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망원경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 인공기부터 해가지고 그 마을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다 잡히고 개성공단이 다 보입니다. 통문에서 제 핸드폰하고 신분증을 맡기고요. 이렇게 번호를 지급받고 그리고 이런 개인 물품도 라카에 맡겨야 됩니다. 통문에서 스마트폰하고 신분증을 맡기고 이렇게 라카에다가 개인 물품도 맡기고 막 그러니까 아 내가 진짜 보안에 철저한 그런 곳에 가는구나, 대단한 곳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대가 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출입관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비무장지대로 출입하는 관광객들은 군이나 안내요원의 지시에 적극 따라주셔야 되며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 또는 군사사항 등으로 인하여 전환기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작전병력 이동이 우선이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교육을 마치고 조피 대대항으로부터 출입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절대 개방되지 않았던 파주 DMZ가 이제 개방이 됩니다. 지금 1호차가 먼저 들어가는데요. 제가 개방되는 모습을 이제 찍을 건데 뭔가 좀 역사적인 장면이랄까? 여러분 진짜 이곳은 진짜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첫 번째 실천으로 GP를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인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파주 GP에 왔습니다.
이번에 첫 개방된 파주 GP는 모든 것이 날 것이에요.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파주 GP라고 되어 있죠. GP는 여러분 GOP랑 다릅니다. 비무장 지대 안에 있는 것이 GP고요. GOP는 남한 한계선 밑에 쪽에 있는 게 GOP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GP는 진짜 웬만하면 들어오기 힘든 아주 중요한 곳이고, 일반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GP에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아, 지금 좀 신기하네요. 이렇게 파주 GP가 오픈된 것은요, 바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GP를 개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개방된 파주 GP 안에는요, 이렇게 평화의 소망나무가 있습니다. 평화의 소망나무에 대통령 메시지를 여기다 달 수 있고요. 여기에는 평화의 종이 있어요. 종소리도 나고요. 종을 칠 수도 있고,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하얀색 비둘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몇십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비무장지대입니다. 천여종의 동식물들이 정말 이렇게 신기한 희귀종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생태학적으로도 아주 연구하기 좋은 곳이고, 실제로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노루나 토끼나 막 다람쥐, 풀들이 진짜 우거진 게, 아, 정말 여기는 날 것이구나.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구나. 그런 게 막 와닿습니다.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철책을 녹여서 이렇게 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평화의 종소리가 이 파주 GP에 울려 퍼지면서 이 남북한의 평화의 염원이 울려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곳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나갔던 길입니다.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 2007년 10월 2일에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요. 이 길을 통해서 이번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남북한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지금은 이렇게 철책으로 막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오면 약 30분이면 이렇게 쭉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상징적인 곳을 직접 와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쪽 도로는 이제 북한이 되는 거죠. 신기하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와. 아, 오늘 파주 DMZ도 가보고 정말 이렇게 비무장지대, 이런 철책, 군사 경계선 이런 데를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역사 크리에이터로서 막 이런 문화재라던가 고대 유적지는 많이 봤는데, 이런 현대사의 문화재에 가서 정말 그런 분단의 아픔과 그리고 평화로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라던가 GP를 철거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와닿았고, 오늘 이제 임진각에 둘러보면서 임진각의 이런 철도, 그때 당시 군기기관차, 뭐 자유의 다리, 망배단 이런 데 보니까, 아, 정말 통일은 그냥 우리가 나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통일이 왜 필요한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좀 의미 있는 그런 관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보관광을 여러분이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밑에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약을 하시면, 이쪽은 아무래도 비무장지대 이쪽은 개인적으로는 갈 수 없고 사전 예약을 하셔서 단체로 버스로 이동하고 해설사분이 같이 이렇게 둘러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들과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커플들끼리 한 번쯤은 꼭 와봤으면 하는 그런 안보관광,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주 DMZ 평화의 길,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안보관광이었고요. 다음에도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